바쁘실 텐데 저희 교육해 주시려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다. 계속. 잘 키웠네. 다 커나 보다. 오랜만에 교육받는 거죠, 형님한테, 진짜. 물 속에서, 아까 형님은 달면 항상 긴장하거든요. 저희한테 뭐 팔을 낸다거나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그 형님 특유의 눈빛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딱 쳐다만 봐도. 카리스마. 눈으로 막 레이저를 쐈어? 아까? 근데 원래 셋 다 어렸을 때부터 원래 강사로 처음 직업 시작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버님이 사업하시는데. 가업을 이어서? 가업을 이으려고. 다들 다른 직업이 있었는데 오빠를 만나고 강사가 되고 싶다. 어머, 롤모델이구나. 오지 마라 그랬어, 네. 처음에.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학생을 한번 가르쳐보고 싶어요. 아니면 뭐 해외에서 일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형처럼 살래요. 그래버리니까. 나는 그렇게 나를 뭐 롤모델로 본 사람도 처음이었고 얘가. 처음에 좀 말렸지.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딱 비치는 게 강사 모습이잖아. 어떻게 보면 화려해. 맨날 그 에메랄드빛 바다에 들어가지. 맨날 재밌는 사람들하고 다이빙하지. 딱 보이는 거는 그건데 실제로는 되게 치열하단 말이야, 거기서 살려면. 다른 거 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 충분히 선택권이 많은데. 근데 저희 힘들 때 형님이 진짜 막 한식 먹기 힘든데 볼에 한 개 있었거든요. 비싸기도 비싸고. 근데 저희가 벌이가 변변치 않으니까 잘 못 먹는데 엄청 많이 사주셨거든요. 힘들 때마다 사주시고 기쁠 때도 사주고. 그래서 거기에 영혼을 팔았죠. 성현이도 같이 판 거야? 대문 앞에 퇴근하실 때 안녕하십시오. 그러면 6시까지 와. 그러면 이제 가서 밥 먹고. 그러니까 보울에 있던 추억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좋고. 마침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황이 뭐 저희 업계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힘든 상황이어서. 그렇죠. 내 주변에는 지금 거의 매출이 제로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빨리 정상화돼서 형님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투어도 다니고 그러고 싶어요, 진짜. 맞아. 나 같이 가면 재밌겠다. 잘 헤쳐나가자. 받아 나가야지, 우리. 수영장 했으니까. 같이 한번 가자. 날 잡아가지고.